진정한 배려는 그 사람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라고 누가 그랬는데 우산을 씌워주는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대신 아파줄 수는 없으니까 황고미가 철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함께 해줍니다.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? 이 황고미에게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황고미씨 진짜 배려 차원에서 들어간 거 맞죠? 평소 황고미씨는 은고미가 여기 있기 전에도 혼자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는 적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혹시?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리고 지금 막상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서 뭐 은고미한테 어떠냐고 좀 물어보고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과연 배려가 맞는지 야야야 팬더야 그 얘기 중에 난입하면 어떡하니? 어? 아니다. 지금 황고미를 보고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. 뭐 그냥 배려라고 하죠. 뭐 황고미 너는 참 배려가 많은 아이구나. 내가 지금 황고미한테 왜 이러지? 내가 잘해야 되는데 황고미는 배려왕. 예. 너는 뭐니? 너는 뭐야? 우리 팬더는 등 긁는 왕.